저희 어머니가 3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매를 경계하면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요,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대수술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건망증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갈수록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요. 전두엽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 정말 치매 예방법 좀 배워보려고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게다가 그럼요. 이 치매가 가족력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한 명이 치매면 자녀에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약72% 증가한다고 하고요. 특히 어머니가 치매일 경우엔 그 위험이 80%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자 선생님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치매를 예방을 하려면 우선 치매가 어떤 질병인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네, 치매는 뇌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름이나 날짜를 잇는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이내 삶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또한 성격이 변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불안, 의심 증세가 극도로 심해져서 가족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큰 상처와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치매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아, 그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늘그 활발하시고 똑똑하시고 정말 이제 똑소리 나는 분이셨는데, 근데 치매가 생기고는 사람을 잘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맨날 보는데도 아이고 퇴근이시오 이런데 정말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네.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마다 약 5%씩 늘던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최근에는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도에는 약 94만 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98만 명, 그리고 올해는 105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